과정이랑 지금 맥모닝 먹으려고 맥도날드 가고 있어요. 눈을 맞으면 나 언니 온몸을 맞고 가고 있어. 나도 그래. 눈이 엄청 바람이 와서. 그치. 지저분한 운동화. 눈이 너무 하얀 건 아닐까. 응. 오히려.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. 좋아. 응? 감각해. 이번에 다정이 텐바이텐에서 장갑 하나 샀는데 고양이 장갑이에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맥모닝 먹을 사람. 고양이가 이렇게 손 들고 있어. 너무 귀엽죠? 배송비까지 4,900원에 샀대요. 5,600원. 아, 5,600원에 샀대요. 흔들어봐. 다정이 골라. 오늘 진짜 맛있겠다. 토실토실. 진짜 맛있어. 따뜻해. 맛있다. 시험 기간에 새벽에 밤에 공부하면서 충동 구매로 옷을 좀 샀는데 지금 시험이 끝났거든요. 지금 이제 뜯어볼게요. 왜 샀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.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야? 다정이가 궁금하다 막 자꾸 뜯으라고 했는데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뜯었어. 낙학기 불안한 심리를 돈을 쓰면서 풀. 하나씩 열어볼게요. 이거 세 개는 살롱드 바이미에서 구매한 건데 제가 자주 보는 브유로그께서 이 모키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추천해 주셔서 구매했어요. 진짜 부들부들해요. 다정 니도 이거 한 장 사라. 엄청 보들보들해. 우와. 그치? 안에는 기모야. 기모야? 어, 약간 기모. 나 여기 또 옷 사고 싶은데 이거 한 장 사면 무릎에 손해. 한 장? 응, 한 장만 사면 무릎에 손해. 12,000원? 괜찮지 않아? 진짜. 약간 매력이 달라서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아. 나도 샀거든. 매력이 다르지? 매력은 다른데. 응, 영업 중. 하나 해. 아니, 난 괜찮아요. 거기에 언니 예쁜 옷이 있어가지고 같이 사자 무릎배정 하려고 그랬지. 이거 색깔을 두 개 샀어요. 흰색이랑. 근데 흰색이 완전 오프화이트는 아니어가지고 더 잘 입을 것 같아요. 너무 하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두 개를 샀습니다. 뭔가 이번 계절에 잘 입을 것 같아요. 되게 생각보다 이거 지금 무릎배송에 12,000원이더라고요. 한 장만 사도? 역시 추천을 해주는 데 다 이유가 있나 봐요. 뭔가 그냥 면 순면 먹티 같진 않는데 확실히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이렇게 안에가 기모예요. 살짝 얇은 기모? 근데 추울 때 좋을 것 같아요. 보이시나요? 기모로 안감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거 사면서 같이 입으려고 저는 약간 기장이 긴 치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치마도 하나 사봤습니다. 뭔가 일시정지됐어. 응. 선물이 3개나 왔나.
이거는 볼지로 된 밴딩 스커트인데 이것도 16,000원인가? 아닌가? 잘 못해 이런 거. 아, 14,000원인가? 일단 받게. 아무튼 이것도 정말 저렴하게 샀는데 일단은 한번 가격을 볼게요. 가격을 몰라요? 아, 비싸네. 21,000원이네. 돈을 많이 줬구나. 너무 깎았다. 21,000원에 안 주고 산 것 같은데. 아, 좋네, 줬어. 이게 뭐지? 제 생각에는 편할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트임도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맨투맨이나 후드에도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요. 슉슉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뭔가 여기가 짱짱한 게 마음에 들어요. 뭔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. 슉슉슉. 탈롱드 바이미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아이템만 샀어요. 그리고 이게 되게 두껍더라고요. 이 면도 좀 두꺼운 면이라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푸시락거려요?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은품을 줬어요. 이거 볼펜. 저 약간 사은품으로 볼펜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. 잘 써지나 테스트 해봐야지. 오! 잘 써져. 감동. 어? 잘 써져요. 감동스러운 필기가. 하지만 감동스럽지 않은 글씨체. 이거 귀걸이도 줬어요. 진주 귀걸이.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. 그 다음에 구매한 게 이거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미뇽네프라고 제가 자주 입는 후드티? 후드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원래 작년에 사려고 고민하다가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, 사실. 그러다가 이번에 무신사에서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28,000원인가? 에 나와가지고 구매했습니다. 이런 모자 이런 디테일도 살아있어요. 뭔가 귀엽네요. 이것도 기모여가지고 되게 좋아요. 여기 브랜드 후드티를 작년에 샀었는데 에이랜드에서 되게 잘 입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샀습니다. 입기 싫은 리뷰어. 레드벨벳 색깔이라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약간 이번에는 좀 작은 사이즈를 샀어요. 잘했어. 왜냐면 저는 너무 커가지고. 무신사에서 얼마 주고 샀지? 28,000원 줬다고. 정확하지 않아. 다음에 확인해드릴게요. 아니 연결이 안 돼 이렇게. 왜 그러지? 그래서 나의 새 교복. 이건 뭐지? 살아있는 옷 같다. 안녕. 몇 살이야? 안 알려준대. 이름이 뭐야? 야옹이야? 귀찮게 하지 말라나 봐. 귀찮게 하지 말고 갈까? 아마 그쪽이 많아. 가래? 귀엽.